일본과 한국의 관계, 북한과 한국의 관계는 많이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북한이 남침을 한 그 시기, 그 다음에 일본이 36년간 무력 침공, 무력 지배를 했던 시기가 사실 원형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큰, 우리는 근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일본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전히 일본은 과거 역사적 침탈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고, 또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고 있고 사과도 하지 않고, 특히 문제인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보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제 자위대를 공격이 가능한 정식 군대를 운영받고 보통국과 그다음에 군사 대국화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합참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의 안보라는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인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방적이거나 어떤 다혈적인 용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위대가 그러니까 정식 군대가 되는 것이 지금 현 상태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시냐는 말입니다. 현재 자위대에 대한 부분은 최초부터 그 자위대를 설립하고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어느 쪽입니까? 바람직합니까? 안 합니까? 자위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질문에 답을 안 하신 경향이 있군요. 5월 30일에 동해상에서 대장훈련을 한미일 합동으로 연합훈련을 했죠. 그렇습니다. 일본 자위대를 특히 독도 근해에서 합동 훈련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본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죠. 역사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독도 근해에서 이런 작전을 합니까? 더군다나 한미일 군사동맹 하면 안 된다, 이게 국민의 여론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거 분명하고, 일본의 군대를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거 심각한 문제인데 왜 이런 합동훈련을 한 겁니까? 언제 결정했습니까? 일단 중요한 이재명 언제 결정했습니까? 뭐 9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 자체가? 예. 갑자기 한 거군요. 원래 어떤 계획이 갑자기 들어갔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한일 관계가 이렇게 고립을 두고 특히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 원만하지 않는데 갑자기 일본이 요구했을 텐데 왜 갑자기 집어넣는지 아십니까? 이 훈련의 제안은 미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또 SLBM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처럼 저쪽 남해에서 하면 되는데 일본 근해에 가서 하면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 와서 합니까? 독도 근처라고 말씀하시면 독도와는 185km 떨어져 있었고 그다음 일본 본토와는 120km 떨어져 있는 곳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본토와 더 가까운 곳에서 했고 그 구역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신 겁니까? 독도 남해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에는 남해에서 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잠수함이 활동하는 지역은 남해가 아니라 동해 지역으로 예상해서 작전이 예상하는 지역에서 해역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일본 자위대와 합동훈련하고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작전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한반도에 근데, 들어온 것은 임의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이 반영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연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일본의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문제, 한미일 군사동맹 문제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교과서에 싣고 끊임없이 침탈을 하고 경제 침탈까지 하는 상황에서 뭐가 그리 급하다고 일본
자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는 한미일 합동훈련을 그것도 동해, 독도 근처에서 150km 멀리서 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그런 고려들이 없는 거예요? 왜 갑자기 집어넣어서 이런 우려를 하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바로 굴욕 외교, 일본의 굴종적 외교에 군사 작전까지 일본을 찔려간 거다, 이 말입니다. 예,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나 현재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있다는 걸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또는 SLBM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에서 그 치우침이 없도록, 우려하시는 사람들이 없도록 유념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기록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군사 침략, 이것도 얼마 되지 않은 사실이고, 현재도 경제 침략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군사 충돌의 원인이 되는 영토 문제로 계속 일본이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형태의, 자위대면 사실은 외부로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외부로 나오게 해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한미일 합동훈련을 통해서 공인해 주느냐, 그 말을 드린 건데, 네. 좀 고려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에 시간 제한 쓴 거 주신 거예요.